만나서 반갑습니다. 수학의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. 자, 혹시 여러분 그 신조어 중에 혼틈이라는 단어 아나요? 혼틈? 혼란을 틈다. 아닙니다. 바로 하정민 선생님이 생각하는 혼틈이란? 빠밤! 혼자 틈새라면! 죄송합니다. 장난이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제 배고픔도 잊은 채 열심히 수학 공부하고 있을 그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학 강의 영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먹방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.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 3시 26분이에요. 새벽 3시 26분. 이 늦은 시간에 역시 야식은 늦은 시간이잖아요. 이 늦은 시간에 이 틈새라면과 함께 우리 먹방을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네요. 쉴 틈 없이 매운맛. 여러분 이거 너무 매워요. 너무 매워서 준비해온 요구르트를 먹고 있어요. 진짜 맵네. 근데 얘 내일 큰일 났다 이거. 진짜 큰일 났다 이거. 가뜩이나 매운 것도 먹는데 그래도 역시 한국인 매운맛 맛있습니다.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 날라가요.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매운맛. 눈코물 다 나요. 이건 매운맛을 먹는 것 같은데.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혼틈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결론은 혼틈하지 마세요. 너무 매워요 이거. 아직도 매운기가 안 가셔요. 여러분은 이런 혼틈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자극적인 거, 이런 매운 음식 이런 거 피하시고 건강한 음식 먹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다음에는 정상적인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아, 매워.